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팟빵에서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좀더 음성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빵을 이용하셔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 1.23%가 하락 마감을 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이 2.3%가 또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1,185원 7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 이제 15일로 잡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이 수급 공백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이부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은 당사자잖아요. 그럼 이두 나라는 당사자인 것을 확인했을 때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상당부 나타나줘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환율이 여전히 이제 1,185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과하게 빠졌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요. 마찬가지로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1.19%가 상승 마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오늘은 이제 전일까지는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일도 봤지만 이제 개인 신용 잔고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거든요. 외국인들도 계속적인 매도를 하고 문제는 이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제 저가 권역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2200포인트하고 그리고 2260포인트 요두 가지가 이제 변곡점입니다. 그럼 그 변곡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상승세가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럼 일부 쉬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오늘은 상당한 이런 하락 권역으로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지수를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자, 이 지수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올랐는데, 그냥 이 솔직히 이 정도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 물고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지금 떠서 올라왔죠. 떠서 올라온 지점, 이 지점은 5일선 문 것도 아니에요. 더 강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평일 3으로 우리가 고치면 3일선은 이제 급등 패턴이거든요. 근데 3이평을 지금 물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상당 부분 강하게 형성됐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충분히, 이, 뭐랄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화도 좀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등이 있으면 급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급락 이후에 또 다시 한번더 급등이 나오거든요. 건전한 조정이 시장에 나타났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더 기회로 시장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 바로 이제 진단 키트주.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진단 키트 관련해서 돌발 악재 가 나왔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크게 한번 오늘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등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먼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인도의 중국산 5G에 대한 거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5G에는 어떻게 호재를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단 전일도 이제 우리가 시즌에 대한 실적을 한번 봤는데, 그걸 보기 앞서가지고 오늘 미국 증시에 신규 수급수당 청구 건수가 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112만 건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96만 건을 기록했어요.
한마디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잘 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규 수렵 수당 청구 건수 줄었다. 고용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걱정들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들은 일단은 잠시 또다시 장롱에 집어넣고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실적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시젠이 2분기가 매출액이 27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90억 원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예상치는 3000억이었고 영업이익은 1898억이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한국알콜이 2분기 매출액이 943억, 영업이익이 152억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진매트릭스가 매출액 61억, 영업이익이 38억을 기록했어요. 38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을 전일도 해봤지만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시젠이 1898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실적 대비해서 얼마에 어제 가격대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라고 했죠? 바로 20만원에서 20만, 25만원 그 사이는 지지권력을 작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그러면 이 하락세가 상당 부분 나타났어요. 하루 만에 19%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꺾여버릴 것인가? 자, 대형주가 좋은 것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집니다.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 고가 놀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리고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시젠이 한 번만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 그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단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은 뭐라고 봐야 되느냐. 그럼 결국에는 투매성 물량이 나타났다라고 보죠. 투매성 물량, 손바뀐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 어제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도 이 정도면 이성루가 얘기했던 그 가격대가 내려오는데 지금부터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버해서 좀 더 빠진다. 그럼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죽어버린다. 이제 시젠은 역사의 뒷골목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실적이 상당한 실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3분기가 이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가 권역에서에 대한 매도세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는 힘들다. 일부 매도가 나타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매도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경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주식이에요. 오늘 대부분 다 크게 상승했던 종목군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왔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항상 우리가 매집된 가격에 세력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졌던 단가를 보고 들어가자고 하죠. 심지어 공개방송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항상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하락할 때도 많습니다. 절반은 하락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늘고 길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짧고 굵게 인생 역전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유혹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힘없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지금 자리부터 시젠이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22만원대, 21만원, 20만원대인데 그러면 여기 이 32만원에 올코니하고 샀던 사람들은 이미 여기까지 빠지면 얼마 빠진 겁니까? 10만원 이상 빠졌죠. 그러면 50%가 날아간 거예요. 한 40%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렇게 주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30-40%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올라간 종목을 항상 다시 한번 눌림 권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한국알콜도 많이 빠졌어요. 코로나 관련주 대부분 다 대거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마찬가지로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152억입니다
그 152억 원을 기준으로 제가 이미 계산을 좀 해놨는데요. 자, 주식 발행수 어떻게 한다 했죠? 주식 발행수를 똑같이 자,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2100만 주, 2160만 주입니다. 자, 그죠? 요 뒤에 세 자리 지운 데 있죠? 21605를 적어요. 자, 21605, 21606을 적고, 현재 주가 16,550원. 요걸 이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2분기 실적은 5.8배. 5.8배입니다. 자, 보수적으로 8배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2,000원 정도 밴드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요 밴드에 대한 부분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한 번 더 빠진다기 보다는 좀 더 이 자리에서부터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앞서 봤던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항상 V자 반등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V자 반등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한번 빠졌는데, 그럼 일단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과하게 하락할 때가 있어요. 15,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15,000원 전후가 형성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바닥을 여러 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넘어오거든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V자 반등이 너무 좋죠. 하지만 V자 반등이 100이면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단기간에 빠질 생각 이렇게 오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한 번만에 벅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세번 사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셔야지만 수익금이 좀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어제 봤던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오늘 또한번더 빠졌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더 바닥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뭐 주가가 크게 뭐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급등한 종목 조심해라 라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조금 더 많이 했고 조금 더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번 해보니까 항상 급등은 반드시 이런 급락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는 지난 6월 국경 분쟁, 지금 뭐 인도하고 중국 난리 났죠. 중국과 더욱 각을 세우고 있다. 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중국산 스마트폰 앱을 사용 금지하라고 했고, 수입 규제 강화, 그리고 중국 업체와의 공사 계약 파기 등 중국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열받을만 하죠. 특히 인도 정부는 조만간 5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하웨이나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자, 이것이 왜 우리나라 뉴스에 상당히 중요하냐. 자, 준비된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의 그 제조업을 바꾸자 해서 중국의 대국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10대 전략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5G예요. 밑에 보시면 티어 1, 티어 2, 티어 3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5G가 가장 앞선 나라가 인정하기 싫지만 중국이에요. 하지만 2위권이 한국입니다. 그 3위권이 미국, 4위권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5G에서 좀 뒤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티어 1 그룹 안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곳이 중국 말고는 없어요. 중국 말고는.
그럼 이런 중국 쪽에 대한 장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 인도 시장은 중국 시장만큼 큽니다. 중국 시장만큼 커요. 우리가 이 인도와 가장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기업이 어딜까요?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자, 에이스테크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이었죠. 자, 에이스테크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3만원이거든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자, 이 에이스테크가 2017년도 16년도에 인도에 안테나를 공급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만큼 이제 인도와의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뉴스가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일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뉴스 없이 올랐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5G 관련 종목군들이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를 쓰고 2019년도에 4월 3일 어떻게 해서든 세계 최초에 대한 상용화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버해서라도 세계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달았던 거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도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5G 시장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시장이냐? 그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5G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요. 왜 반등이 나옵니까? 그만큼 업황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서진 시스템이 상승 마감을 하는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삼지전자 했죠? 삼지전자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12,000원대, 11,500원대 쌌는데 지금 이미 13,9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다산 네트워크도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솔리드 여전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자, 오이솔루션이나 HFR이나 이너와이어리스, KMW 좋은 거 알아요. 에이스테크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못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솔리드하고 다산네트워크하고 삼지전자였어요. 이 종목군들도 대부분 지금 신고가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5G 관련주도 쉽게 죽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글로벌적인 변화라니까요.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G를 해야 됩니다. 5G를 해야지만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AI를 할 수 있고,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가 있어요. 5G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초연결성이 있어야지만 사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초저지연성. 지연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율주행 하는데 지연되면 사고 납니다. 자, 초고속성. 스마트 팩토리를 연결해가지고 막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속이 아니고 저속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손으로 하지. 차라리 사람이 하지. 당연히 이거 초고속이 돼줘야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들이 5G에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G가 4차 산업의 근간이 된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섹터군들이 무너진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뉴딜의 대표적인 바로 이런 5G 관련주가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다. 만약에 오늘 시장이 안 빠졌다면 더욱더 강하게 형성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5G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종목군들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로 좀 더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아직까지도 5G 저평가된 종목 상당히 많거든요. 그 종목군들 지금부터는 봐야 될 시기다. 자, 우리가 독립운동은 누가 했다 했죠? 안중근 의사님이 하셨습니다. 대신에 5G는 누가 가장 먼저 한다고요? 안중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안테나, 중계기, 기지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이제 월요일장, 자, 코오롱 글로벌, 제우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BMW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 이 BMW를 한국에 최초로
입항시킨 것이 바로 코롱 그룹이었죠. 코롱 모터스였는데, 자, 이 코롱 모터스,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롱 모터스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독일 공장들도 대부분 다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입항이 늦어졌었는데 지금 입항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또 관계된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닥권역부터 시작해 주가가 바뀔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롱 글로벌에 대한 저평가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이제 두 번째 제우스인데요. 자, 제우스가 오늘 다시 한번 14,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고, 이 제우스 같은 게 반도체 장비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제우스도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예전에 도깨비라든지 또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를 만든 제작업체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방영이 되었던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런 드라마들도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꾸준하게 한국 시장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 드라마 K 컨텐츠에 대한 것이 이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히 먹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 K-컨텐츠라는 것이 유럽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이 아시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넷플릭스는 가구당 또는 인당 하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략을 할 때도 아시아권을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인구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과 인도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특히 근데 동남아 쪽은 1억 넘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만만, 우리가 지금 베트남만 보다 베트남이 8천만이에요.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그 아시아권에 대한 문화 컨텐츠를 선도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더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메가 트렌드 교육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추천주도 드리고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기법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요 7월달 매매 내역인데요, 7월달에도 좋은 모습 보였던 이런 것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우리 하나마이크론, 케이지케미칼, 뭐 인지컨트롤스까지 상한가는 종목이 쭉쭉쭉쭉 저희 방에 다 터졌습니다. 일신바이오도 저희 방에서 터진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상한가 최근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 내용들인데요. 1강에서는 스마트폰 업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에 따른 추천주 두 개를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4기 ST팜 한도 지금 신고가죠. 5기 때 솔리드 SNU 신고가죠. 6기 때 마이크로프렌드 그 나노신소재 신고가입니다. 자, 그만큼 더블 이상 나는 종목군들이 나왔어요. 마찬가지 7기 요번에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도 더블 이상 날 수 있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께 신중하게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는 방법, 그리고 상위 5%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이 매매에 대한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홀로석의 3종 세트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을 구할 수 있는 적정 주가 계산기나 주가에 대한 반등을 구할 수 있는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화살표 설정 방법까지 이런 부분, 단기 고점 화살표 이런 거 이제 고가 권역에 이렇게 화살표가 뜹니다. 그래 요게 이제 단기 고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화살표를 보면서. 그래서 박스권 같은 데서는 상당히 확률 높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판단을 가져가실 수 있죠. 여기에서도 딱 고점에, 요거 딱 고점에, 여기 딱 고점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넣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8월 19일 날 진행을 하고요. 녹화 방송 2주 동안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출퇴근하시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기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녹화 방송이고요. 나머지는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몇몇 분들이 주말 동안 걱정이 된다 또는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시장은 상승하는 날이 반이고 하락하는 날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이 하락을 할 줄 몰랐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수급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대신 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근데 그 조정이 빨리 맞았다는 거죠. 조정이 빨리 나왔다는 거죠. 그냥 그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식을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정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장은 반등에 대한 반격 준비를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시장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빠져가지고 우울하다, 걱정된다, 어떻게 하냐. 자,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집된 가격에, 세력 매집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급등한 종목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시장을 교훈 삼아서 좀 더 앞으로는 또 더욱더 뭐랄까 이제 습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투자자분들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시장이 또 펼쳐질 거니까 그에 따른 기대를 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